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오늘은 잉크를 쓰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 제가 사온 잉크들이에요. 이게 저도 지금 처음 개봉하는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잉크를 이렇게 조금 스포이드로 담아 놓고 여러분들이 잉크를 어떻게 쓰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잉크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 붓으로, 이거 일본에서 사온 대나무 붓입니다. 근데 뭐 여느 붓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잉크는 가장 큰 성질 중에서 번지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저희 수경하실 유튜브 방송국 인트로에 이런 팁을 좀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또한 가지 굉장히 또 재밌는 성질이 뭐냐면, 물기를 따라서 번져요. 그래서 물론 뭐 수채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포이드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했나? 네,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조금 흡수를 해줘야겠네요. 이 스포이드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제가 스포이드를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물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잉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짠! 굉장히 재밌죠? 이런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짠! 그래서 먼저 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잉크를 떨어뜨려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물기를 따라서 좀 해주시려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요. 이거는 뭐, 캘리그라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먹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잉크로 하면 색이 이렇게 투명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분무기입니다. 네, 일본에서 그때 사온 분무기인데요. 분무기로 물을 여기다가 살짝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잉크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물기를 난 쪽으로 번지기 때문에 선을 살짝 꾸며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꾸며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질감을 많이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질감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번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분무기나 스포이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예, 분무기는 스포이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또 드로잉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드로잉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재료를 좀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꿀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